안녕하세요. 내추럴푸드입니다. 오늘은 대구 근교에서 가장 시원한 피서지 한 곳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구 근교에서 여름에 제일 시원한 곳은 의성 빙계계곡, 또 밀양 얼음골 이런 곳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시원한 곳이 있습니다. 팔공산 금화 자연휴양림 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금화 갱도가 있습니다. 그 갱도에서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네, 이곳은 팔공산 금화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입니다. 여기서 길을 걸어 들어가면 금방 금화 갱도가 나옵니다. 대구는 여름에 덥기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대프리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만큼 더운 곳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숲속의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땅굴이 나옵니다. 옛날에 금을 캐던 갱도인데요. 이곳이 대구 주변에서 여름 피서 보내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위쪽에서 보면은 이 금화 자연휴양림이 이 산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보다 더 좋은 데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대구 근교에서 이거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근데 대형차대로 나고 있어요. 그죠. 안 그래도 어떤 분 오셔라. 안 된대. 가는데 지금. 광고해 주세요. 네, 좋다고. 우리 입장에서 광고해야 돼. 너무 좋다. 야, 풍혈입니다. 너무 시원해요. 시원시원. 야, 진짜 대구 근교에서 가장 시원한 곳입니다. 여기가 팔공산, 예, 금화 자연휴양림. 네, 풍혈 얼음 냉골입니다. 야, 너무 좋습니다. 그 풍혈 동굴이라고 해서 예. 이제 요 안에서 이제 풍혈, 이제 예. 바람, 찬바람이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가 그 1년 평균 예. 항상 12도 정도를 유지해요. 아, 12도. 예, 예. 그래서 웬만한 그 건강한 사람도 10분까지 잘못 넘긴다고 합니다. 이 10분. 안에 들어가서. 아, 그렇죠. 예. 그 추워서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밖에 여기에 그 데크가 예. 있잖아요. 여기 앉아도 1시간 동안 앉아있기가 힘들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요 길이가 예. 한 4km 정도 되는데, 아, 길다 들어가면 4km. 예, 그 정도 아, 된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쪽에도 입구에는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가 찾지는 못하지만, 예. 근데 한 번씩 여기에 뭐, 그, 보기는 본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박쥐가 예. 한 번씩 보일 때가 있어요. 아, 박쥐가요? 예. 예. 이제 그리고 때로는 저기 지금 이제 철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개방이 돼서, 그 예. 안에 이렇게 핸드폰 뭐 이게 그 전등 있잖아요. 예. 그걸 이렇게 이제 그 비춰보면 예.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아, 뭐가 그리고 때로는 보이죠? 이제 아, 밖에 박쥐들이 보인다고요? 박쥐가, 아, 박쥐가. 그리고 이제 때로는 여기 밖에 나와 있을 때도 예, 있고, 아, 그럼 예. 이제 아주 이제 그 예. 좋은 날이면 예. 이제 본인이 완전 예. 좀그뭐 어떤 기운을 많이 받는다, 이제 예. 행복한 날 예. 아니면은 예. 그런 날은 아주 좋은 날이에요. 이게 아, 박쥐를 볼수 있는 날. 예. 이제 박쥐 그런 보면 날이 이제 좋은 있습니다. 거구나. 예. 네. 그래서 뭐그요 근처에서는 그래도 예. 가장 시원하지 않나 이래 했습니다. 아, 예. 이게 사실 뭐그 군위에 뭐 빙계계곡 또 예. 저쪽에 밀양에 그 예. 얼음골 하지만 이만큼 안 아, 시원해요. 저도 그렇죠. 가봤는데 예. 이만큼 안 시원하더라고요. 예. 예. 아. 요것도 대구 칠곡에서 아마 여기가 아마 제 생각에도 여기가 제일 제일 시원한 것 시원한 같아요. 거. 천연 냉장고. 예. 예. 요뭐저 에어컨 뭐한 10대 이상 틀어놓은 거 정도 됩니다. 사실.
여름에는 12도 되는데 겨울에도 똑같나요? 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 겨울에는 이제 따뜻하죠. 아, 따뜻하게 느껴지죠. 네. 오히려. 예. 이제 상대적으로 예. 기온이 이제 그래야 되니까. 아,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화 제일 강도 갱도 강정기실에 여기서 금을 켰어. 금화. 아, 아. 원래 이름도 금화. 아. 예, 일제 강점기에 금을 켰던 곳이란 예. 금갱도라고 예. 예,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해방 예. 후에는 예. 이제 우리 민간업자가 예. 좀 이제 사업을 하긴 했었는데 예. 채산성이 없어가지고 아. 70년 정도 되기 전쯤까지는 예. 그렇게 운영을 했대요. 아 그러시구나. 이제 예. 근데 채산성이 없으니까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폐강을 해서 아.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개발이 된 겁니다. 아 예. 요 대구 근방에 계신 분들이 오시면 너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시원하죠? 아 춥다 저거. 아, 이곳 풍혈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소개한 대로 10분을 더 넘기기 힘들 정도로 엄청 시원합니다. 예, 이곳이 예, 비밀인데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아, 차를 몰고 숲속의 집까지 올라가셔서 그 근방에 차를 세우시고 이렇게 한 100m 정도 걸어가시면 갱도가 나타납니다. 1갱도가 있고 2갱도가 있습니다. 두 군데나 있으니까요. 에, 두 군데 다 휴식하시고 또 주변에 나무 데크가 있고 자연휴양림 계곡도 있으니까요. 여름을 이곳에서 보내시면 대구의 대프리카의 더위가 아,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금화 자연휴양림을 산을 넘어가면 그 언덕쯤에 머무는 집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이용하는 단골 집인데요. 집도 너무나 특이하고 또 계곡도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갱도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았고 이곳 머무는 집으로 또 놀러 오면은 이렇게 계곡물 위에 평상이 놓여 있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사 드시면 아 여름 휴가로 정말 좋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식사를 하는 건 처음인데요. 예, 이 코다리 찜 아 맛도 좋고 반찬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돌로 쌓은 가게를 한번 보시면은 이 머무는 집 안에 인테리어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정겹고 아마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그런 인테리어들 오래된 그런 정취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 벽면을 보면은 다 예, 사진이나 또 이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벽을 붙였습니다. 예, 아주 고풍스럽죠. 예, 여름에 이렇게 볼거리도 먹을거리도 참 좋습니다. 예, 코다리찜 3만 큰 게 이제 아마 3만원 정도 먹었는데 예, 굉장히 많이 주고 맵지도 않고 또 나무 반찬도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계곡물 위에서 거의 1시간 반 이상 쉬다가 오게 됐습니다. 예, 대구의 더위 또 이 여름의 더위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시원한 곳에서 건강한 여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